어떤 소리를 내나요? 치네? China, China, 뭐래요? China, China. 차이나. 그럼 얘가 왜 차이나 되는지 볼까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차, 차입니까? 그럼 얘는 에, 차, 이게 다 합쳐서 차,뭐예요? China, 차이나 하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난 거예요? 차이, 차이.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 된 거예요? 아이, 아이. CH는 히, 그러면 NA는 야, 됐습니까? 그래서 차이나가 된 거죠. China,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소리 China, 차이나 쓰는 법 CHINA,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읽을 수 있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다이소. 그렇죠. 다이소죠. 데이소. 데이소 이러는데 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다이소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바. 다. 아이는 이. 이 SO는 소. 소가 된 거죠. 우리는 소라 그러죠. 다이소 됐습니까? 오케이. 데이소. 데이소 다이소 어떻게 썼더라? 디. I 아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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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 아 A I I S O 그렇죠 이렇게였어요 다이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om's touch. 그렇죠 맘스 터치죠 Mom's touch.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Mom. 맘 됐으면 오가 무슨 소리 된 거예요? 아. 아 됐죠 S가 S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소리가 뭐다? Touch. 터치죠 터치 됐습니까? 네. 오케이 또 누가 들어왔네? 오케이 CH가 무슨 소리 낸다? 치. 취 소리 낸다. 오케이. 재우 조금 기다려줘. 다른 사람 수업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Mom's touch. 몬스터 아치 어떻게 썼더라? MOM STOUCH. 아주 잘했어. 여기에 이 부분이 어렵지. TOUCH, 맘스터치. 원래 터치의 뜻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걸 터치라 그래요. 엄마가 네. 이렇게 엄마의 손길이란 뜻이야. 맘스터치의 뜻은.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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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얘는 미. 미 됐고 얘는 니. 니 됐으면 여기 있는 아이는 전부 다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이. 이 소리 내고 그렇죠. 이 소리 내고 있죠. 오케이. 재우 조금 기다려줘.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나던가? 디솜, 디손 들어볼까? 다이슨, 다이슨, 다이슨 어디서 많이 TV 광고에 요새 많이 나오죠 다이슨 네, 다이슨 청소기 이러면서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다, 다 그럼 아, 얘는 다이. 다이죠 다이 얘가 DY가 다이 됐단 얘기는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 아이, 이, 젤마. I, E, 짤막 중에서 뭐 됐다 아이. I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가 슨처럼 보여요. 다이슨. 오가 원래 가진 소리는 뭐예요? 오오아어. 오, 오, 아, 어 중에서 힘이 빠졌어. 그래서 다이슨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다이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힘 빠진 소리야. 네. 오케이. 다이슨. 집에 다이슨 있어요?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비쌉니다. 자, 그다음 얘 어떻게 썼더라? D, Y, 그렇지. S, O, N. 그렇죠. 다이슨 청소기. 마트에 가면 있을 거예요. 만나면, 저거 다이슨이다. 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농협. 그렇지. 농협이네요. 농협. 이게 바로 농협이네요. 얘 소리가 롱. 농 됐죠. 그 다음 얘는 협 됐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노. 노고, 엔진은 응. 응, 그렇죠. 그래서 농 됐죠, 농. 그 네. 다음에, 자, 협 소리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일단 유부터 볼까요? 유가 가진 소리, 유, 유, 우, 우, 어. 중에서 어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Y가 앞에 있죠. Y가 세 가지 소리가 뭔데? 아이, 이 짤막. I, 이 짤막이죠. 그 중에 짤막이 된 거, 짤막. 그래서 U가 어였는데 Y랑 합치니까 여가 됐고 B가 비읍 소리 내고 H가 흐 소리 내니까 합쳐서 협. 협. 그렇죠. 농협입니다. 농협. 얘는 미국 사람, 미국 발음으로 들으면 이상하게 읽을 거야 아마. 농 하이읍. 농하이업 이렇죠. 우리 한국 사람 네. 농협이라 읽는데. 자, 이거 어디 보면 볼수 있는 알파벳이냐 하면은 저 농협 하나로 마트 가면 써 있어요. 간판에 보면 이렇게.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농협 은행 있죠? 거기 가도 써 있습니다. 이거 보면 네. 농협이라고 읽어보. 저기 농협이다 이러면서 한글로 써 있는 거 보고 읽는 거 아니고 난 영어로 써 있는 거 보고 읽은 거야. 농하이읍 이러든지.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농협. 농협. 쓰는 법은 N O N G H Y O U U B B.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 시우 준비 잘돼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든가요? 자, 자미니하고 재우도 이거 본적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는다라고. 여러분도 파닉스 공부해 두면 좋죠. 그래서 시우 생각은? 로트? 오케이, 들어볼까요? 롯. 롯 이러는데 우리는 이거 뭐라고 읽냐? 롯데라고 읽죠. 롯데. 네. 롯데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로. 로. 그 다음에 얘가 트? 에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롯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롯데, 롯데. 롯데마트라든지 그다음에 과자에도 많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라트라고 했는데 롯데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오케이. 자, 어떻게 썼더라? 오케이. 자민아 이거 맞아? 재우야 이거 맞아? 네. 그렇죠. 맞췄죠. 잘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재팬. 그렇죠. 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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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영어식 이름이죠. 여기까지 소리가 재. 그 다음에 얘가 팬. 펜 됐죠. 그럼 여기 있는 A는 전부 다 무슨 소리 냈어요? 에. 에 소리 내고 있죠. 재팬. 재팬. 오케이. 그래서 소리 재팬. 재팬 쓰는 법. J M F R P N 오케이. 자미나 맞아? 뭐가요? 이게 맞냐고. 아, 못 봤어요. 오케이. 재우야 맞아? 네. 그렇죠. 맞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잠아. 얘는 어떤 소리가 할까?
재우랑 자민이도 맞춰보세요. 시우의 선택은? 발렌스? 오케이, 들어볼까요? 저 자민이 재우도 생각한 소리가 맞는지 보세요. France. France. 뭐라고요? 아, France. 프랑스. 프랑스죠, 프랑스. 이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Franc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Fran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중에서 쓰 됐죠. 오케이. 자, 좀 이따 써보라고 할때 자민이하고 재우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France죠. 프랑스. 오케이. 자, 그래서 소리 프랑스. France 쓰는 방법은 F F R R N N S S C C O 오 여기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 안 나요? 오? 아. 오 이렇게 아니요.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했는데 자민아 이거 맞아? 아니요. 아니고 재우 생각은 아니에요.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friend 하고 쓰였어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무슨 소리를 낼까? 자민이하고 재우도 생각하고 있죠? 이게 그렇죠. 바스킨, 바스킨, 바스킨이죠. 바스킨 라빈스 할때 바스킨이죠. 바스킨. 여기까지 소리가 베스, 베스. 그 다음에 얘는 킨, 킨 됐죠. 바스킨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킨.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바스킨 바스킨 쓰는 법. B A S K I N 오케이, 재우야 맞니? 네. 자민이도 맞는 것 같아? 네. 오케이, 맞았습니다.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이 친구는 뉴스. 그렇죠, 뉴스죠, 뉴스. 오케이, 진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뉴스. 오케이, 뉴스. 그래서 소리 뉴스. 뉴스 쓸수 있겠어? 네. 해볼까? 엔 E W O? 오케이, 그래서 자민아 맞아? 뭐 고치려고 쉬우? 네. 뭐를 뭐로 고칠래? O를 S로요. 오를 S로. 오케이, 그래서 자민아 이거 맞아? 에? 맞아? 재우는 맞은 것 같아? 맞았습니다. 시우 잘했어요. 오케이. 그다음 오늘 마지막.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맞든 틀리든
응? 어디 갔어? 나가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재우야, 얘는 뭔거 같아? 접속이 끊겼나 보다. 자미나, 이건 뭔거 같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재우, 맞든 틀리든. 세요, 뭐? 뭘까요? 소.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아하. 알겠습니까?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을 이렇게 써요. 소. 오케이. 그래서, 시우 수업 잘 했고요. 시우가 없네, 근데. 일단 시우한테 선생님이 톡좀 보냈고요. 오케이. 오늘 잘 했습니다. 세 번째 것 연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재우 차례죠. 다시 봐. 제가 네. 먼저 물었는데요. 다 끝났는데. 저, 진효야, 시우, 잘했다고. 세 번째 거 연습하라 그래. 네. 자, 그 다음에 재우 거 보겠습니다. 재우는, 요거 할 차례인가요? 재우야, 근데 너 스피킹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스피킹 안 보냈어요. 스피킹을 해야죠.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네. 할줄 압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통문장은 좀 어렵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의미 셔플. 자, 풀고. 자, 가볼까요?